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휴식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추석 전이었다, 그죠? 추석 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이게 강한 시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함께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번 주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주식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뿐만이 아니라 뭐 이상로의 텐텐베거, 티웨이 항공, 또 이런 항공주들 급등 나오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본방은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9월 4일날 아직 조회수가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고요. 한국경제TV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대단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국 단타대회가 열린다 얘기할 정도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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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알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또한 주간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것다, 그죠? 이제 빅컷. 우리가 이제 0.5% 금리 인하를 미국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점도표입니다. 우리가 9월 달, 그리고 이제 12월 달, 요럴 때는 점도표를 공개를 해요. 이 점도표는 뭐냐 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인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4.75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4.75까지 내려왔는데. 2024년도 그럼 연말에 연준은 얼마 정도에 대한 금리를 목표로 합니까? 그 말이죠. 지금 보면 4.25에서 4.5가 제일 많아요. 4.25. 그리고 이제 4.5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4.75지만, 추가적으로 11월과 12월을 지내면서 금리를 추가적인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빅컷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빅컷을 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다시 늘려보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이 빨간색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상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뿐만이 아니라 11월과 12월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보면 2025년도에는 그럼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대부분이 3에서 3.5%에 대한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여기에 이 구간이 바로 9월인 거예요. 9월. 자,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들어갔을 때 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냐? 그거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그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라고 단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는 우리가 이제 큰 빌링 대가를 모두 다 총칭할 때 이자입니다. 이자. 야, 니 내한테 가방 빌려갔으니까 이자로 밥한끼 싸라. 그것도 빌린 대가, 이자입니다. 그죠? 자, 니내 가방 빌려갔으니까 대신에 금리 싸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그 이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는 금융 자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와 금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자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금리는 요만큼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빌린 대가를 우리는 이자라고 하고, 대신 금융 자금을 볼 때 금융 자금에 한해서는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 대신에 이자가 낮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 말은 추가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증가할 수 있는, 돈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저희가 8월 5일 그리고 9월 9일 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회원방송에서도 여러분 여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바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시장은 강하게 푸시를 때리면서 올려낼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금리 인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뭐 요거는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리와 경기. 자, 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비컷이 진행되느냐, 그리고 왜 이상로 대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느냐 라는 건데,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이 감소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 둔화가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경기 둔화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하락시키고 또는 양적 완화를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돼. 돈을 시장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대신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다? 자, 고용이 감소해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금리 하락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고용이 다시 한 번 더 증가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사이클이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이 넘어갈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는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금리 하락 국면에 왔을 때 종목군들과 선진국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순으로 대단히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해왔다는 얘기. 자, 왜 이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느냐? 결국 시장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더욱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업종별, 섹터별로 보면, 자, 헬스케어, IT, 통신 서비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가장 강하게 올랐다는 거는 결국 지수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990년도 이후로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에요. 요건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빠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왜 그랬냐? 우리가 2023년도에 미국에 대한 주요 섹터 수익률을 보면 IT와 통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까지 오면서 IT와 통신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아무리
이상로 아버지, 이상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증시는 못 올리는 거죠.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왔으니까 더 올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쉬어가자. 한번 차익 매물이 나왔던 과정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진 움직임 이후에 다시 이런 AI나 반도체주들은 강한 움직임을 저는 다시 한번 보일 거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대표님, 대학바이오가 갈 거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2023년도에 헬스케어 분야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못 올랐어요. 부진했습니다. 자, 그만큼 낙폭과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폭과대 섹터였기 때문에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강하게 푸시를 보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였는데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이 현재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대로 그러면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시세가 오고 있다. 왜?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26일까지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2차전지. 한 1년 가까이를 상승을 해놨습니다. 그 작년 돌아가서 그때 바턴을 받아서 올라 2024년도 8월 달까지 8월 5일 급락하기 전까지 올랐던 것이 AI 반도체 쫙 시장에 끌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턴을 받고 넘어가고 있는 애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승 아니라고 봐요. 좀 더 긴 흐름을 가지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 10월달 되면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중국이 보면 중국과 인도가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국내에서도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지금 보면 유한양행도 그렇고 또는 이제 대웅그룹도 그렇고 또는 ST판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다 원료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자, 거기에 따른 내면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근데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금리가 있고 이제 저금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또 이제 뭐 건물 투자를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자가 2%가 있고 이자가 만약에 6%가 있어요. 언제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저금리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저금리 때. 왜냐하면 투자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성장 동력들이 고금리 때는 돈이 들어오는 곳이 위축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자 비용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바이오 헬스케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가 기술 이전이 실패하면 또는 임상 3상 실패하면 말짱 황이 되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자가 6%다. 이자가 2%다. 언제가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까? 바로 저금리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까? 그럼 금리나에 대한 수혜주들은 대부분 다 신성장 동력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마찬가지죠. 대안 투자가 가능하잖아. STO, 대안 투자 할 수 있는 거죠. 건설주, 이제 일 벌릴 수 있다. 큰 돈, 뭐, 뭉칠 돈들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증시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투자 자산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금리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IT도 마찬가지예요. IT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이 이대로 꺾이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테슬라를 보면서 최근에 뭐 4680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면에는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언론에 주목하지 않는 이슈 중에 한 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작년으로 돌아가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이제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 테슬라 전기차를 살려면 84개월 할부를 84개월 할부면 이제 7년입니다. 7년 할부를 받아가지고 차를 사는데 이자가 6에서 8% 상당히 고금입니다. 근데 금리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 실제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할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것도 바로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었다. 그럼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런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는 2차전지 분야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내연기관과 전기차 둘 중 미래 성장 동력은 전기차가 훨씬 더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큰 혜택을 받게 되고 더욱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욱더 큰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분야로 본다면 현재 증시를 절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별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번 주죠 목요일날 2시에 진행했던 것도 반도체가 이제 그때 급락이 나올 때 방송을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자리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업황에 대한 부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낙폭과대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증시 격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대로 그냥 빠질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일부 부담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앞서 내재적 해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조금 과한 베팅이 좀 들어왔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보는데 앞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자리 바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자, 이런 변곡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가는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에 대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바닥도 이 구간에서 찍는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전기전자를 빼놓고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들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9월 9일에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9월 9일날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된다고 봐요. 뭐 우리가 앞서 그 AI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또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유스페타시스였죠. 유스페타시스도 현재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구간이 형성됐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어느 정도는 낙폭과대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더 제한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달려가면서 2차전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제로 지수 주가가 쉬어갔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그이 하반경색이 좀 보이면서 저가를 꾸준하게 좀 올려내는 저가를 꾸준하게 올려내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더 보일 수 있는, 결국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저는 이제 리튬 가격이라고 봐요. 이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현재부터 이제 돌아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넘어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찾아서 보면, 과거에 이제 2021년도부터 전기차가 크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려왔던 구간까지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슈가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비에 우리가 일단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포스코 그룹들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이제 장인화 체제에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확인하고 꾸준하게 이제 넘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을 또 빼놓고 지수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 보거든요. 최근 외국인들에 대해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제 투신권이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또 2차전지입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도 현재 수급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시간적인 부분만 여유가 좀 된다면 충분히 240선과 480선 위로 강한 배팅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금량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조금 붙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히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이 들어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뽑아내는 모습들이었죠. 다만 이제 한번 거래량이 탁 터졌다는 거는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고 봐요. 다시 한번 쉬었다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급하게 또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2차전지 안에서 조금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저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좋은 긍정적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4680 배터리 이슈가 좀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함께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나 계속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을 소개해드렸는데, 곧장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알테오젠도 지금 투자주의가 뜨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좀 쓰는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것들, 뭐 니가캔 바이오라든지, 그죠? 또는 원료의약품 이슈가 있는 쪽이 ST팜,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이 대단히 좋거든요.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의 연속성이 조금 붙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큰 종목으로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100만 원대에 대한 이런 심리적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또 화장품 쪽에 대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재료가 좀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주들도 보면 이제 10월 1일부터 중국도 국경절 연휴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 추세를 좀 보이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입국자 출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여행객 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또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장기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또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도 하나에 대한 이제 순환매 관련된 이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뽑을 때 항상 이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뭐 우리가 벤처 투자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 너무 저가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6개월 이상만 보신다면 따블 이상도 가능한 차례들입니다. 또는 이제 대안 투자가 될수 있는 STO나 NFT 뭐 또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조금 붙을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면 이제 블랙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지금 주가를 좀 만들어 놨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 투자가 한번 뜰수 있다. 다만 이 시장이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좀될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이제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운이라든지 또는 유가에 대한 영향을 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 대신에 큰 흐름 자체는 제약 바이오와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쪽으로 몰려 있으면서 조금은 낙폭가드 측면에서는 반도체나 또는 이제 2차전지 이런 쪽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발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가 9월 9일 날 바닥 찍고 현재 강하게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발 모멘텀으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좋지만 굳이 뽑는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전력 설비가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좀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도 즐겁게 주식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경제 자유를 위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